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인데요. 역시 강남 본점답게 정말 규모가 정말 커요. 그래서 LG 제품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오면 사실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너무 진짜 신나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에어컨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LG 휘센 에어컨을 만나보려고 왔어요. 이 봄에 무슨 에어컨이냐고요? 아니요, 에어컨 여름에 사시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배송 일정도 맞춰서 받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 다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봄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원하시는 일정에 맞게 배송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 대축제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바로 제가 보러 온 제품이 이 LG 휘센 ThinQ 에어컨 19년형 그 신제품인데요. 보세요. 색상 어떠세요? 제가 이 에어컨을 보자마자 느꼈던 생각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센서가 뭐냐면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집안 환경을 분석하고 학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 조금 더 방향을 전달해줘서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원하겠죠? 2019년 LG 휘센 ThinQ 에어컨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인공지능 센서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운데? 라고 느끼기 전에 에어컨이 알아서 적정한 온도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한 모드를 음성으로 전달해준다고 해요. 이 에어컨이 공간 학습을 다 하고 제어를 하니까 굳이 뭐 에어컨 앞에서 리모컨 조절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부엌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할 때 손에 뭐 묻은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이 그냥 하이 LG 몇 도로 맞춰줘 라고 뭐 울린 것 같은데 하이 LG 몇 도로 맞춰줘 자꾸 반응해 하이 LG 20도로 맞춰줘 이렇게 얘기하면 맞췄네 오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 LG 나 여기 있어. 하이 LG 에어컨 켜줘. 어머 어머 집안 내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는데요. 하이 LG 27도로 맞춰줘. 희망 온도 27도. 인공지능 듀얼 인버터 제품이요. 인공지능 센서랑 정밀 제어로 일반 인버터보다 최대 전력 사용량을 30% 절약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에 어느 정도 전력량을 사용했는지 눈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여기 나온다. 오, 오, 오. 여기 보시면은 전력량을 이렇게 누르니까요, 우리 집 전기 요금이 나와요. 왼쪽에 전체라고 표시된 거 보니까요, 우리 집 전체 전기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그리고 에어컨 자체는 어느 정도 썼는지, 여기는 지금 35.5kW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진 3단계까지, 대박인데? 한국형 에어컨이에요. 누진 3단계까지 얼마 남음,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오. 스마트하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진짜. 여름에 전기를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 잘 못 켜잖아요. 지레 겁먹어서 못 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 전기 사용료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가 봤더니 여기 PM1.0 센서가 있어요. PM1.0 센서라면 극초 미세먼지까지 감지해주는 거거든요. 공기청정기 기능도 된다고 해요. 오, 이거. 공기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PM1.0 센서가 있으니까 극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흡입구 전체에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도 극초 미세먼지까지 잘 걸러준다고 합니다. 집안 내에서 이렇게 에어컨으로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되면 일단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전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격적인 혜택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4월 1일까지 미리 구매 할인 대축제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인데요. 저는 신혼살림을 꾸릴 때요,
집보다 먼저 마련한 게 네, 가전이었습니다. 가전을 먼저 미리미리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이 계절과 시기에 맞게 그 가전을 조금 더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에어컨 기간입니다. 신혼부부분들이나 에어컨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에어컨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